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준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목숨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두렵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라 그러면은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러나 뭐예요? 예, 여성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 자신을 사랑하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남성은 어떻게 자신의 가치성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통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우리 그 저기 집에 들어가면은 남자를 잘한다고 자꾸 해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우리 저기 여성분들한테 남자가 목숨을 팍 바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바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서 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걸 놓고 보니까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도 아가페 사랑, 그런 모든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들에서 부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근본, 그 근원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랑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원래 준비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보니까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 좀 부족하다거나 심약하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스킵.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푸시케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혼, 목숨, 생명,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혼으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 누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예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뭐라고 했냐면은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냐면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네, 군림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는 반드시 섬김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이것은 목회자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각각에 있는 분량 안에서 모든 분들은요 선한 목자가 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은 선한 목자 있고, 전도사님은 선한 목자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님은 선한 목자가 있고, 그다음에 권사님은 선한 목자가 있고, 선생님들은 선한 목자가 있고, 그리고 나다음에 나는 없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뭐냐면 다 누구나 누구냐면은 큰 의미에서는 선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양무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또 성도님, 교사, 봉사, 전도, 찬양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요 매분 초 시간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매번 목숨을 버리는 그게 뭐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우선은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네, 뭐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고. 오늘은 제가 예, 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예전에 다녔던 그 병원에 가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 갔는데 빨리 갔다 와야겠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빨리 갔습니다. 1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2시까지만 점심시간이래요. 1시까지 얼마나 빨리 간지 몰라요. 12시 됐으니까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1시니까 진료하겠다. 그래 가니까 아무리 불러도 없어요. 문은 열렸는데 딱 보니까 뭐냐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여기까지 운동에 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 제가 빨리 갔다 와서 그냥 여기서 대충 뭘 때우고 그리고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금방 오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텀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기 가서 해장국을 한 건 먹었어요.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장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모든 게 이렇게 감사하니까 편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 자근자근하게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감사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요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시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약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예,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게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고자 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말미암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데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잃으면 얻고 내가 또 내 목숨을 얻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숨부터 있는 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냐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 잘했어요. 아이들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죽기까지 복종하라. 죽기까지 하나님 섬겨라. 약물의 본이 되고 약물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닮아가지고 너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9절 금방 읽은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데 여기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그러기 위해서 먹어야 되냐면은 거기에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말해요. 목숨 다해서 복음 전하는 자 그렇게 될 때에 자기의 있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한 건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면 왜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 생명다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겨나요. 생명다의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와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생명다에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계속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명다에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과 교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더 깊게 말하면 사람들과 천국 교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세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육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두 사람에 있는 천국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하나인데 영적인 영계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영적 권세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말이 영적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영적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그 말이 뭐냐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쭉 들어보면은 그의 영적인 그런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그 영적인 권세가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교회는 영적인 말을 듣고 영적인 것 안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영적 권세, 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권세, 나에 있는 영적 세계가 너무 낮게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영적으로 더 깊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요 예전에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 큰 상급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는 상급을 받을 거 해서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옛날에 되게 많이 그랬어요.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저 온풍기 좀 저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저에게 막 여기도 불난데 저기도 불나고 그래서 예, 예, 불불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하는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큰 목회도 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5대행제 나가고 이 땅에서 뭐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큰 교회를 해야 되고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자들이 낮아져 있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사역을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람들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잘.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그가 갖고 있고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있으면 들어요. 사람이 많으면 들어요. 교회가 부흥됐으면 들어요.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은 몇 명이고 여기 목사님은 성도들 목사님들도 다 그거 보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크게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 다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사랑하잖아요.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주님 앞에 생명 바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세운 자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운 교회가 그걸 보여주게 해서 커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다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거는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내 마음과도 있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냥 저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천국에 그냥 마지막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높아진 그런 마음을 낮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천국에 맨 낮은 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나를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고서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해요. 그래서 내게 큰 걸 주세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커지면 나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떵떵거리고 내가 보란듯하게 보이려고, 여러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상급이 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뭐가 되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시대 형성이 커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 형성은 아직도 머물지 않고 아직도 만족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더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커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서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가 그 이상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상이 있는 무언가 있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직도 깨져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건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한 저천국에서 위대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늘에 있는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 그거 전부면 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다른 분들은 안 그런 수도, 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요. 아무것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시대 형성이 정말 많은 곳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도들 또한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더가요,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있는 몸을 갖다가 돌보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병들었으면 좀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그러한 모습, 내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가엘 천사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옛뱀 마귀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단이에요. 사단과 그 있는 사자들이 있는데, 졸개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계시록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증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가 되냐면은 받은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그가 율법에 미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요. 복음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2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미쳤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미쳐도 제대로 미쳤고 모든 사람이 내가 이게 결박된 것보다 이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예전에 율법에 미쳤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가 이제 막 복음에 미친 자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순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쯤 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순교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됐습니다. 그 장소가 노마입니다. 노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아시아에 전도를 했는데 안드레도 십자가형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파트레스에서 이교도들에서 박해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사도로스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아그리빠에서 참수를 당했다가 그 다음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그는 기름가마에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유배해가지고 자연사했는데 95세까지 살았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에베소에서 치유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마태 세리입니다. 마태 세리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살가족이 벗겨져가지고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디오페어에서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아시아 선교를 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족이 벗겨지는 그 다음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도마입니다. 도마는 인도 선교를 했는데 창에 찔려서 죽었대요.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통해 돌 몽둥이로 그 다음에 톱으로 목에 잘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데오입니다. 그는 중동의 아시아에 선교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한 시몬입니다. 그도 중동과 아시아에 선교했는데 그는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띠아입니다. 그는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게론 유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예, 가슴이 떨리시는 분들은 스킵하셔야 돼요. 스킵. 예. 떨려 죽겠어, 그죠? 오늘 죽는 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입니다. 그는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을 기록한 사도인데요. 그는 유럽과 소아시아에 선교를 했고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인데 로마에서 AD 73년경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곁들인다면 바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스데반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자기에 있는 목숨까지도 다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는 그걸 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던 그들은요 많은 것들을 움직이기도 했고 적게도 움직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한 몸에 남는데 이 자기 한 몸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쯤에서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또 하나님이 다른 걸 또 계속 전개시켜 주더래요. 근데 뭐 되게 오래 길게 안 가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예, 우리가 성명의 신의 표, 이 뭐 소설책이라 해서 읽어봤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로봇이 나옵니다. 로봇이 나오긴 한데 요즘에 보니까 휴머로이드 로봇 지금 이제 등장했습니다. 벌써 로봇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생활 가운데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들이 걸어다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뭐냐면은 예, 모든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의 발달로
언어가 통역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챗GPT, 여러분 챗GPT 알죠? 챗GPT가 발달돼가지고요 많은 부분들이 통역과 그 외에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또 뭐냐 신경계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발달됐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벌써 나온 지 오래됐죠. 예, 가상화폐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보내면 쭉 가죠. 예, 갑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CBDC라 그래가지고 예, 중앙 통제적인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는 뭐 그걸 갖다가 반대한다 어쩐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과가 좀 중앙 통제가 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뭐 상징이다. 여러분 성경에 상징이 상징으로 볼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많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다니엘의 꿈과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보여줄 때 그 의미를 풀어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상징이다 벌써 하나님 잘 안 믿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666 맞았지 그때가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현금 없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그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바로 666인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때 가면은요 내가 돈 벌어놓은 거 내가 땅 사놓은 거, 내가 집 사놓은 거, 모든 거 다 뭐냐면은 그때 표 안 받으면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가 됐든 간에 무엇이 됐든 간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고 있어요. 그 피할 길에 대해서 예, 예수께서 이날이 오기 전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피할 길인 거예요. 여러분 피할 길이에요. 예.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이게 뭐예요? 썩을 몸, 죽을 몸이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혼혈이 변화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니까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나팔인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그 종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안 믿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자님 오셔. 환난자님 오셔. 그리고 난 다음에 환난자님 오시는데 아, 예수 믿으면 다 유가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도 하지 않은 말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니들이 예수 믿으면 다 변화, 다 그냥 죽어대고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깨어있지 않아도 되고 다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뭐예요? 이 썩을 육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다 죽지 않으면 이거 변화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 딱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그거 있어요? 임신판 있을 때 그 얘기 나와요? 나팔 심판할 때 그 얘기 나와요? 뭐 1차 휴거, 2차 휴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
다른 부분 이런 거 말고 우선은 뭐냐면 여기서 딱 얘기하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 나팔벌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나오는 건 뭐냐면 휴거의 시점이 뭐냐면 인심판지는 나팔 심판 맨 마지막 나팔 불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접 심판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완전 대환란.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릴 정도에 있는 그 대환란. 쏟아붓는 거잖아요. 대접은. 대접으로 막 부어. 막 부어요. 대접이 얼마나 큰지. 요만한 대접 아닐 거예요. 아, 되게 클 거야. 예. 그래가지고 막 부어요. 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심판이 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팔 불 때.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그것이 현재 지금 현재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고 같이 또한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 가운데 있는 요한도 그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믿게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김웅수 얘기예요? 아, 예수님 얘기잖아요. 다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못 가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누구나 간다고요? 부자가 간다고요? 권세자가 간다고요? 대통령이 간다고요? 아니에요. 뭐 굉장히 군대에 있는 뭐 장군 뭐 해가지고 별 다섯 개 간다고? 아니에요. 누가요? 깨어있는 자가 간대요.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예요. 하나님 참고 하다가 모든 걸 참다가 갑자기 한번 한순간에 확 바꿔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있나고 또 인내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에 보니까 아모리족 속에 있는 뭐야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결국가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심판하시잖아요. 한 순간에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한 순간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결실하는 자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건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행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안 하세요. 말씀은요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그냥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면 다 그게 내가 순종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이 떨어져요. 시원하게 복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순교의 정신으로 갑니다. 내 있는 것 가운데 순교하는 거예요. 나에 있는 것 다른 것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물질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냐면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물질의 순교를 많이 해요. 물질 순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에서요 불이 하나님이 기쁘다는 거예요. 가업의 두렵돈도 그런 두렵돈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자꾸 좋아져. 여러분 이제 채널도 좀 있으면 이제 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 되면 14,000명 돼요 이제. 14,000명. 예. 14,000명 되면은 14,100명, 14,200명, 300명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15,000명 될 겁니다. 그리고 나다음에 2만 명 될 겁니다. 그다음에 3만 명 될 겁니다. 그다음에 4만 명 될 겁니다. 그다음에 5만 명 될 겁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있는 것 가운데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순교의 정신을 갖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냐 살고자 하는 데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데 살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이 시간 매초 순교의 정신을 갖고 오늘도 순교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을 순교하라는 거예요. 네 목을 짱강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그 다음에 살 자르고 뼈 다 하고 목 해가지고 참수형 당하고 이런 순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당장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라. 이게 순교예요. 실질적으로 그가 결실하는 자예요. 그가 깨어있는 자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가 되면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잔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 생활 자꾸 거기에 해가지고 내 생활 하시는 분들 뭐냐면 텃과 같이 임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일을 능히 피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할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피할 길을 내셨다고. 피할 길을 내셨다고요. 뭐 놀래지도 않아. 이제까지 피할 길을 냈어도 뭐 못 보셨어요? 아니면 피할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길이에요? 아멘! 피하고 이렇게 오늘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는 길이 뭐냐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어. 아니 기도를 안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인자 앞에 서려고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특히 다른 거 말고 여기 보니까 생활의 염려 딱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생활의 염려로 마지막에 마음이 둔하여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라 했어요. 피할 길을 했다. 이게 뭐냐면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영적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이룰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난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분마다. 그래서 하라. 이 지구상에 온 사람들에게 임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정신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흑으로 얘기해도 불구하고 남겨지신 분들에게 당부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고 그 사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피할 길을 내셨으니 그 길 가운데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날 아 우리가 그냥 죽음만 보고 영화롭게 맨날 그래 에녹같이 올라갔잖아요. 에녹 죽음 안 보고 올라갔잖아요. 에녹 죽음 안 보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죽음만 보고 올라갈 수는 에녹과 같은 시대라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에녹과 같이 올라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아. 깨어있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에녹인데 어떻게 남는 올라가는 에녹이랑 남는 에녹 되잖아요. 그러면 남지 말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남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교와 사도들의 순교를 기억하십시오. 예. 네.